미끄러지는 거 저처럼 네. 여기서도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같잖아요. 네. 처음 들어갈 때는 디타이어를 이제 조금만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타요. 두 바퀴는 일단은 그냥 타고 두 바퀴 정도 하면 여러 명이 오른다고. 아 근데 엘라는 그렇게까지 빨리 오르지 않아요. 아까 그 5번이나 아까 S자 있잖아요. 네. 이런 데서는 열이 올라도 차가 뒤에 가벼우니까 뒤가 열이 엄청 안 올라요. 처음에 지그시 밟으면은 네. 나중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어차피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유가 있으니까. 네. 일단 한 바퀴 정도만 조금 여유 있게 타볼게요. 감속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보고 먹고 갔다가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도 처음에 의외로 좀 뒤가 잘 빠져요. 가속을 다 안 했지만은 거의 전체적으로 거의 엑셀 다 안 밟고 있어요. 이렇게 탄 게 제가 보기에 중철린 차량의 한 60% 정도 페이스 탄 것 같고 이번에 한 바퀴만 한
70%에서 한 80%? 어, 한 조금만, 살짝만 조금만 더 높게 해서 한번 타볼 거니까. 타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바퀴는 그냥 천천히 약간 다시 60%를 안 가는 거 아니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차가 있으니까. 브레이크도 여기도 다 거의 다 쓰지도 않았어요. 안 하고 엑셀도 이제 그렇고 가속도 사실 이제 다 밝은 제가 그래가지고 한 80% 정도 밝은 것 같아요. 가속이랑 이런 거는. 브레이크하고 변속 자체도 제가 한 5천 정도에서 변속을 했거든요. 그래서 브레이크 자체를 네. 밟고 좀 밟다가 더 밟아도 돼 이렇게. 아, 네. 그러니까 끝까지 밟는 거. 그러니까 네, 그렇죠. 근데 나중이라면은 이제 끝까지 다 밟아도 되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끝까지 밟으신 게 아니니까. 밟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는 부드럽게 밟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게 피해줄 때도 이게 그 혹시라도 저 차가 이제 통보면 무리하다 이렇게 스피드할 수 있거든요. 한번 혼자 한번 돌아보실래요?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뭐 혼자 탈 건 아니에요. 아니요.
웃는 것 같아, 이상하게. 도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. 아, 이게 땅 차면 안 떨어지거든요? 여기도 그래서 가장 일단은 150에는 굉장히 브레이크 여유 있어요. 어차피 150에서는 굉장히 브레이크 여유 있기 때문에 여기 도움이 안 돼? 100에서 100 정도? 어떤? 저쪽 분야에서 브레이크 밟는 거? 브레이크 밟는 거 속도를 주고 여기는 50좀 전에 50좀 전에 밟고 여기는 일단은 지금은 좀 가실 수 있으니까 150 정도 전에 150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150 표시판을 보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올리고 조금 더 지그시 특히나 또 이게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은 차가 이제 자세가 더 그렇죠 하중이 더 앞쪽으로 확 넘어가니까 처음에 오히려 그게 더 어렵거든요. 여기서 아까 이제 브레이크를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가 아주 이제 빠지는 거죠. 여기는 이제 50 좀 전에 여기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왼쪽 보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이제 3단 놓고 속도는 이제 엑셀은 발만 올리고 있다. 여기는 발만 올리고 있다가 가속 했다가 살짝 좀 기다렸다가 다시 엑셀 올리고 있다가 가서 엑셀을 처음에 잠깐 부드럽게 올리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쭉 지그시 가서 가고 마찬가지인 게 아니고 예, 무조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풀로 가는 속도 이제 구간이 짧아지는데 처음에는 좀 살짝 엑셀을 올리고 있다가 엑셀을 올리고 있다가 점점 계속 가서 네. 이게 나중에 가면 이 가속하는 그게 텀이 짧아지는데 이게 다른 그 구간이 짧아지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빨간 구간이 아니라 앞차 이제 빨리 돌리죠. 아니고 지금 이게 브레이크 위에 살짝 진짜 발만 올리고 있는 거지 이게. 근데 여유 있게 다 돌아가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제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. 아, 속도가 라인 높이 200 막 이래 넘어가. 그쵸.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. 그쵸.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레이트 이제 브레이크를 하다하게 밟았을 때는 한 80 정도에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제동을. 거기서는 80까지 브레이크 쭉 가속했다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레이트 브레이크로 이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더 내려갈수록 차가 자세가 불안해져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더 내려가서 이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바퀴도 하중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는 이제 무게가 작으니까 그립이 별로 없어져서 이렇게 스피드를 하는 거거든요. 이럴 때 스피드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너에서 이렇게 핸들을 꺾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으면 자동으로 앞에 하중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뒤에 하중이 또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뒤에 하중이 쓱 날아가거든요. 이제 제일 이 두 상황에서 보통 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
잡으면은 탔을 때 이제 왼쪽이 하도 걸릴 때 네. 그때 쇼크가 다 이제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. 아. 네.